한국 정부는 지난 35년간 비슷한 정책 패턴을 보여왔습니다. 특히 집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. 집가가 오를 경우에는 규제 정책을 계속 취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공급 정책으로 전환하고 대규모 택지 공급을 진행해 왔습니다. 그 대표적인 것이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,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3기 신도시입니다. 이와 같은 대책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도시 공간 구조, 광역 교통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에 대해서 저희는 보다 장기적인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.